오늘의 게스트를 모실 차례입니다. 칭찬할 게 너무 많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별님들 귀요강 할 준비 되셨나요? 오이, 잠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은 좀 이게 취객들이 좀 많이 온것 같은데 오늘 약간. 자, 저도 오늘 이분 나오신다는 소식에 정말 귀 세척을 꼼꼼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 은혁 씨가 또 네, 너무 또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정말 이분 정말 팬입니다. 네. 섬세한 감성과 마성의 보이스로 전 국민의 달팽이관을 달달하게 녹여버린 남자. 폴킨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이거 갑자기 이거 또 에코까지 넣어줘요. 갑자기 넣으시네. 부담스럽게. 더 불러야 될것 같잖아. 자,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은 국민 고막 남친 폴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네. 알죠? 고정이에요, 고정. 아, 고정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고정 되셨습니다. 폴킴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무슨 요일이야? 저쪽으로 앉으시죠. 아, 네. 수요일 고정. 네. 수요일 고정 게스트 우리 폴킴 씨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폴킴 씨 이야기 못 들으셨겠지만 오늘부터 고정 게스트 하기로. 밖에서 지금 계약서 쓰고 있고요. 아, 네. 아, 저 봉투가 그 계약서인가요? 네, 나갈 때만 종이에다가 네.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아, 빨간색 잠깐. 붙여줄 테니까 잠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점만 찍고 가시면 돼요. 네. 저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집에 가셔도 되는데 다시 와야 돼요. 아, 네.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 네. 이죠. 네, 좋아하는 가수 감사합니다. 중에 한 분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폴킴밖에 없는데. 네?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시는 거지, 지금? 아,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라고요? 아니, 좋아하는 가수 중에 단한 분이요. 아, 앞에를 빼먹었네. 단한 분.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이거 앞에를 좀 빼먹었어요. 아, 가수 네. 중에 단한 분입니다. 아. 네. 중에가 왜 들어가죠? 가수 중에 그럼 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온리 힘입니다, 형 아, 온리.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 중에 단한 분. 그러니까 아,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랑받는 곳 되게 오랜만인 것 고정 같아요. 게스트니까. 아, 네. 또 그렇게. 똑바로 진행하세요, 오늘. 뭐야, 너? 건달이야? 뭔데? 자, 저도 실제로 처음 봤는데, 야, 저는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잠깐 이 담소를 나눴지만, 네. 25에서 6살, 7살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에이, 거와, 그건 좀 과.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물어본 게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또래야.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88년생이더라고. 나 몰랐어, 진짜로. 저는 진짜 20대 중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데뷔가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데뷔를 해가지고. 아, 네, 아니, 근데 뭔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네, 너무 느낌이. 동안이고, 네. 진짜로. 네. 그런 얘기는 근데 많이 듣죠. 이목구비가 좀 쪼그매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진짜 완전 동안이에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네. 많이, 저, 네, 동안입니다. 폴킴은 동안입니다, 여러분. 동안 폴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지금, 근데 제가 그 네이버 나우를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카메라가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사실은 지금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그 12월 초에 네. 그 이제 22년도에 투어가 끝나고 나서 네. 어머니 이제 네. 환갑 기념해가지고 여행을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발리를 갔다가 좀 탔죠?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실물을 처음 뵌 거니까 네. 아, 원래 피부가 좀 까마신 피부신가 지금도 그나마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조금 하얗게 된 거긴 한데 약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샀어요. 아니, 나는 어쩐지 처음 봤는데 섹시하더라. 느꼈어요? 아니 진짜로 네. 남자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아니 그 약간 좀 그, 타신 거 같아가지고 제가 그 휴가를 너무나 만끽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 팬분들도 저의 외모를 얼굴을 안본 지가 꽤 되셨을 거예요. 제가 좀 지금 그나마 조금 하얘진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너무 타서 하얗게 나와, 도저히 하얗게.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네. 12월 초 이후로는 아예 지금 그 SNS. SNS 업로드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또 이렇게 여기는 또 여기 조명과 카메라를 믿고 나와봤습니다. 아, 여기 조명을 네. 아주 뭐 네. 과하게 쏴줍니다, 저희. 아, 눈이 부셔요, 눈이. 네. 너무 좋죠. 자, 또 최근에 고막 소년단으로 그룹 데뷔를 하셨어요. 제가 네.
항상 저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네. 아, 나도 그룹이 하고 싶다. 저기 나가네. 팀의 아, 저 사진 근데 너무 저 사진 따로 실제로 저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 저 찍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런 제복 같은 것도 저때 처음 입어봤고요. 네. 이렇게 누구랑 옷을 맞춰서 입는 것 자체가 또 처음이었어요.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경험하셨어요? 아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끼리 친해졌고 네. 가족이 된 것 같이 든든한 면도 있는데 누구 누구죠 멤버들? 지금 일단은 김민석, 멜론스의 김민석 군 그리고 네. 정승환, 네. 그다음에 하현상, 빅나티, 그리고 폴킴 이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그냥 네 개만 하면 대박이겠네요, 그냥. 제가 거기서 이걸...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리더. 아, 리더는 아니고요. 네. 아니시구나. 제가 그냥 맏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리더지 뭐. 네. 네, 대장, 말을 대장. 많이 하고 네. 퍼포먼스 있나요? 퍼포먼스요? 아 저희 춤도 있습니다. 그래 뭔가 의상이 봤을 때 퍼포먼스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네. 근데 이게 퍼포먼스가 있긴 춤이 있긴 한데 네. 너무 취어서 네. 그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다리만 살짝 이렇게 들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한번 그냥 약간 네. 그냥 거의 약간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제복 입고 그 정도면 섹시하죠. 제복 입고 그렇게 하면 그거 소원을 말해봐 아니에요? 표절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춤 안무 연습도 하고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쇼케이스도 해봤어요. 아 네, 재밌었겠다. 네, 네. 쇼케이스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 줄 처음 알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더라고요. 쇼케이스를요? 그러니까 뭐 막 기자님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통틀어서 또 쇼케이스도 하고 그쵸, 인터뷰도 그쵸. 하고 네. 그쵸. 시간 오래 걸려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관심 받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인가요? 그거는 네. 그 멤버들과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하니까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 네. 그 안에서 그룹은 그게 네. 또 맛인데 그룹에. 그룹은 싸워야 돼. 근데 이게 네. 사실 저희는 프로젝트 그룹이라서 네.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들 눈치를 보고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일이 사실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는... 조금 네, 많이 싸우세요? 저희요? 네. 그냥 뭐 영원할 것 같았죠. 아, 근데 많이 그냥 마음이 듣고 보고 있긴 한데 만나면 뭐 그냥 네. 뭐 네. 눈으로도 싸웠죠 그냥 뭐.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게 좀 부러워요. 약간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는 네. 헤어지지 않을 자신도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헤어져. 거의 끝날... 안 볼 네. 안 볼 마음으로 싸우죠. 아니에요? 그냥 끝날 네. 것처럼 하고 진짜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싸웁니다. 정말. 네. 고막 소년단 우린 싸우지 말자 얘들아. 단점도 있어요, 단점? 그룹 활동 단점? 단점도 네.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단점? 일단은 네. 대기 시간이 길어요. 아 맞아. 샵 시간도 오래 가야 빨리 가야 되고 그치, 전혀 그치.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뭐 저는 메이크업 헤매를 끝났는데도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기다려줘야 되고. 아니면 뭐 두세 시간 일찍 그냥 나와서 기다려야 된다거나 맞아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만약에 촬영 같은 거 하면 또 개인 촬영 한다 그러면 또 그거 다 기다려야 되고 그 개인 촬영 시간이 되게 그쵸? 그거 하고 또 그 친구 하고 기다리는 네. 게 또 몇 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그때 집에 갔다 옵니다. 개인 촬영할 때 네. 거의 그 시간 한 뭐 7, 8시간 이상 막 뜨니까 맞아요. 저희 뭐 집에 갔다 오고 길게 이제 대기한 사람들은 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한 두세 시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가거나 운동까지 거기 근처에서 사우나 갔다 오는 멤버도 있어요. 사우나도 있고 옆에 마사지도 있고 골프 좋아하면 스크린 골프 갔다 오고 그 시간을 이제 그룹 활동하다 보면 어떻게 쓸지를 네.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아까 얘기했지만 명곡 제조기입니다. 진짜 모든 날 모든 순간 비 너를 만나 안녕 있잖아 커피 한잔 할래요 등등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흥 음원 강자이자 대등명 대놓고 듣는 명곡 가수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효자곡을 한 곡 뽑는다면 네. 효자곡이라고 하면 네. 비 비가 효자곡이지 않을까 왜 어떤 이유에서 사실 네. 비 같은 경우는 네. 발매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네. 차트에 올라온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저는 왠지 모든 날 모든 순간 혹은 너를 만날 것 같긴 했는데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비가 조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한 소절만 혹시 좀 스플래시 그게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 저희 네. 제가 지금 소속사에서 네.
처음으로 낸 미니 앨범, 그러니까 정말 데뷔 초창기에 냈던 앨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을 상태여서 예상을 못했다가 뭔가 나중에 역주행한 곡이라서 그래서 효자곡이지 않나 예상치 못했는데 네. 인기를 폴킴 씨가 딱 생각했을 때 나 솔직히 나는 이때 이것 때문에 딱 떴다 이런 포인트 있어요? 너를 만나요. 너를 만나. 그렇죠.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를 만나는 네. 그 대표님들이랑 같이 썼거든요. 네. 근데 비는 저 혼자 썼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효자지. 논아 먹는 게 없는 거죠. 그쵸? 걔가 효자네. 네. 비가 효자네. 비.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럴 때 바짝 올라가죠 여기 또 차트에서. 비 올 때 한번 이렇게 스토리 올려주고. 일부러 이거 들어라. 여러분 비입니다 비. 네. 네. 이건 혼자 쓴 거예요. 네. 네. 또 혹시 웬만한 곡들은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대중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곡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나 혼자 썼다 이런 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아끼는 곡들이지만 네. 특별히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 노래 중에 사랑하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네요. 네. 네,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깔리고 있어요. 그 노래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모릅니다. 갑자기 또 이따가 역주행으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요즘엔 또 그러잖아 진짜. 왜? 이번 유나 씨도 이번에 진짜 사건의 지평선 네. 명곡이죠. 네. 아 이 노래요? 아니요, 사건의 지평선이요. 아, 이 노래가 명곡이죠. 설마 제가 제 노래 이 노래도 명곡이죠. 아 네네. 네. 아 이외에도 뭐 드라마 OST 장인. 아 그럼요. 오장. 네. 아이고야. 아 최근에 이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네. 더 글로리 OST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우 아직 드라마의 여운을 가시기 전이잖아요. 네. 요거 그러면 저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요거 한번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왜냐면은 네. 녹음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겠구나. 그렇죠. 네. 무대를 또 안 하시니까 이게 그려본다 기적 같은 너를 불러본다 꿈결 같은 너를 어두운 밤 길을 잃고 헤매도 긴 긴 밤 잠들 수 없다 해도 밤하늘 별처럼 영원히 널 지킬 거야. 노래인데 이것도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두 OST 곡들은 받은 거죠? 네, 그대로 받은 곡이에요. 나 뭔가 이 드라마 장면들이 갑자기 막 떠올랐었어요. 네, 이런 노래들은 뭐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네. 정말 그 드라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내용이기 진짜 때문에 진짜 잘 아니 그리고 진짜 왜냐면 폴킴 씨 목소리가 딱 나오면은 몰입이 더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그 폴킴 씨 노래 그 딱 나올 때 뭔가 확 이게 빨려드는 몰입감이 딱 생겨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 드라마에서 음악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OST 듣다 보면 가끔 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이게 좀 방해될 때가 뭐 약간 좀 그럴 때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 뭔가 극을 잘 살려주는 완전 그냥 예. 전 여기 이거 하면서 그 바라던 게 사실 있어요. 어떤 그 이 제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앨범 커버가 주인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송중기님 얼굴에 내 목소리가 한번 나오면 좋겠다. 약간 그런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앨범 커버도 송중기님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아직 드라마를 못 봤거든요. 아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네. 그래서 그 송중기님 얼굴 나올 때 그 노래가 나오면 좋겠다. 그 얼굴이 나올 때 제 목소리가 나오면 들으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얼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 네, 약간 그런 효과를 저 기대하거든요. 나는 뭔가 했네. 제가 그래서 모든 날 네. 모든 순간 이 노래도 네. 그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네. 그 주인공 감우성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네. 그분 얼굴 나올 때 내 네.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노래 했던 거였거든요. 아니 저는 여기서 그 이성민 선배님 나올 때 목소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양이다 할 때 그때 나왔지 않아요? 그때 나면 좋겠는데. 더글로리 네. 더글로리 너는 기억한다. 네. 요것도 한 소절 한번 저희가 살짝. 네가 아주 행복했음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
하면 좋겠어. 나의 슬픔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네. 아~ 오, 가사 진짜 너무 좋네요. 이 두 노래 사실 저 네. 지금 여기서 처음 불러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노래 불러보겠네. 이거는 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더 글로리는 나고 나서도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저도 이거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더 글로리. 저 이번에 왜냐면 시즌 저희... 2가 또 나온다면서요? 아니, 어? 나, 맞아요. 남미 네. 갈 때 저희 다음 달에 네. 남미 가는데. 네. 그때 전 두 개 다 보려고요. 아, 아 그래요? 저는 네. 이거 시즌 2까지 다 나오면 그때 보려고 아, 진짜로? 아껴놓고 있는데, 어 이것도 노래 너무 좋네. 은혁 씨, 네. 말 그만하시고요. 지금 네. 은혁 씨 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만 말할게요. 네, 저희가 네. 한 소절씩만 듣기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 폴킴 씨가 네. 라이브를 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아 갑자기 떨리는데요. 네. 아.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폴킴 씨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고 네. 야. 어, 방금 전에 짧게 들려드렸던 너는 기억한다라는 노래를 어. 들려드리면 어떨까. 어. 사실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지금 어떤 별님들께서는 네.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불렀네요. 노래방 가서 불렀는데 아, 아, 벌써 부르셨어요? 나온 지 얼마 그러니까, 되지 않았는데 폴킴 씨보다 더 많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 아 그럼. 이거 부르기 전에 네.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이 원래 가사가 아, 네. 근데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이 원래 노래 네. 가사가 네. 이 가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가사는 네. 그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이 부분이 네. 네가 아주 불행했으면 좋겠어. 아, 대신 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반대였어요, 원래는. 네. 근데 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주의 아. 입장에서의 가사였는데 아, 그, 남주의 테마곡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아. 가사가 이렇게 곡에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듣고 네. 네. 저희가 더 글로리 본 다음에 그때 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한번 불러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아, 네. 어차피 고정이니까 아, 맞아요. 네. 그때 한번 부탁드리면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폴킴 씨의 라이브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준 이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에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이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음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소리 너무 좋다 진짜.